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바이퍼 수를 가보도록 하지요. 자, 좋습니다. 자, 변신 피살기. 끝. 오케이, 1페이지 마무리해주고요. 간지나는 구체요. 바이퍼의 피살기지요. 한번 날려가야겠는데. 오케이, 넥스트 페이지 갑니다. 아우씨, 아프다. 잠시만요, 저 이거 하나로 답변 못 해드립니다. 잘못 눌렀다. 야야. 일단 잠깐 대기해주고요. 물약 채울 동안에. 좋습니다. 맞은 거 같은데? 물약 채우기 전에? 도어가 안 보이네? 잠깐만요. 아니, 또 썼네. 와, 이거 어떡하냐? 아, 이거 봐봐. 아, 이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아래가 없어가지고. 에이, 어쩔 수 없었지 뭐. 밀려나고. 아, 이거 잔재해도 원래 죽어요? 아, 그래? 와, 이건 몰랐네. 맨날 있는데 또 집 처음 알았네. 일단 아이거로 바꿔줄게.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, 마무리. 코어는 3개 남은 것 같고,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입니까? 소울 조각이지요. 아, 안 나왔네요. 아, 이 소울 조각이 생각보다 받기가 쉽지가 않네.
아, 데미안 한번 가능하겠네요. 이벤트를 기다리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